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의 경기미 품종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특사경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1일까지 도내 정부지원 미국종합처리장의 경기미 12개를 대상으로 품종 허위표시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고가 품종살에 저가 품종살을 섞는 홍합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것으로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이 나왔습니다. 특사 경은 경기 및 품종 허위 표시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